안녕하세요. 태강부동산TV입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 검암동에 위치한 빌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인천 빌라 거리뷰를 먼저 보실 건데요. 이쪽은 인천 2호선 검바위역과 이 공항철도인 검암역 사이에 있어서 양쪽 모두 도보 이용 가능한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요. 저 위에 보이는 고가 위로 지하철이 다니는데요. 검바위역이 210m로 도보로 3분이면 가실 수가 있는 초역세권이고요. 이 검암역도 698m로 도보로 10분 정도면 가실 수가 있는 더블 역세권이에요. 검암역 바로 옆으로는 또 아라뱃길이 있는데 자전거 도로도 잘 되어 있고 산책이나 운동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죠. 이 주변을 보고 계시는데 초중고 학군도 다 또 인접이 되어 있어요. 초학세권이기도 하고요.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깨끗하고 조용한 주택가라고 보시면 돼요. 해당 매물은 지금 정면에 보고 계시는 2012년식 건물이고요. 최고층 5층이고 1층은 이렇게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가 1:1 주차가 되는 주차가 100%가 나온다라는 큰 장점이 있어요. 한 층에 세 가구씩 총 12세대가 거주를 하고 12대의 주차 공간이 있어요. 또 엘리베이터가 있다라는 큰 장점이 또 있는데요. 그중 해당 호실 2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차가 100%가 나오는 2012년식 건물의 초역세권이자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그런 매물인데 1억 3,900만 원이라는 아주 착한 금액으로 나왔죠. 현재는 이사를 나간 상태로 해서 바로 입주가 가능한 매물이고요. 저기 거실 앞으로 보시면 베란다가 있어요. 건물 모양대로 살짝 이렇게 아기져 있고요. 수전이 있는 걸로 이쪽에 세탁기 자리 두시면 되겠죠. 보일러는 따로 교체를 하지 않았어요. 현재 내부는 이사를 나간 상태 그대로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들어오실 때 도배나 입주 청소 정도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상태는 깨끗하죠. 빗물바지와 방범창이 또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면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막힘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화장실이고요. 바로 옆에 보이는 게 안방입니다. 역시나 비밀바지와 방범창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느 쪽을 보더라도 확 트여 있죠. 안방에는 화장실이 하나가 더 있는 구조예요. 안방 화장실 쪽에는 환기창도 낮아 있고요. 굉장히 아담한 사이즈죠. 딱 있을 공간만 있는 이 안쪽에 환기창 보이고요. 이 안방 화장실 크기가 1170에 1330 나와요. 네, 이렇게 전체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 베란다 하나가 있는 구조예요. 면적이 그리 크지는 않은데요. 구조나 주차, 위치 이런 부분들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네, 일단 화장실 먼저 살펴보실게요. 화장실에 이렇게 안방 화장실도 그렇고 이 메인 욕실도 다 환기창이 낮아 있어요. 습기나 이런 부분 환기 잘 되겠죠. 네, 일단 화장실 크기 1530에 1840 나옵니다. 보이는 중간방이고요. 2190에 2250 나와요. 수리가 안 돼 있어서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온 금액 저렴하게 나오기는 했어요. 거실 크기 3470에 3550으로 나오고요. 이쪽을 소파 자리로 봤을 때 2320 길이 나오네요. 맞은편 쪽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는 이 아트월 길이는 2470 나와요. 이제 주방 살펴보실 텐데요. 네, 싱크대 좌측으로 냉장고 자리 두시면 되고요. 주방에도 환기창이 있어요. 주방과 화장실에 환기창이 있는 거를 또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싱크대도 보시면 이 사용감이 있죠. 3구짜리 가스 쿡탑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식탁, 아일랜드 식탁은 이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작은 방 크기는 2120에 2450 나와요. 네, 이렇게 검바이역과 검암역 사이에 위치한 초역세권이자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주차가 100%가 나오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2012년식 빌라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검암역 같은 경우는 또 서울 쪽으로 인천에서 또 편리하게 또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네, 지금까지 태강부동산TV였습니다.